이게 그 비단백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명 우리 강원도에서는 째복이라고도 하고 중국에서는 이게 칠색조개, 치차빼이라고 해가지고 무지개조개라고도 표현을 하죠. 서해안 분들이 바지락을 가지고 모든 걸 탕용 그 국구리용으로 썼다고 한다면 동해안의 분들은 이 조개를 탕용 국구리용으로 해가지고 바지락처럼 대용량으로 쓰게 됐고 상당히 육질이 단단해요. 단단하고 해가지고 쫀득쫀득하게 씹는 맛이 좋고 이것을 가지고 과거에는 우리 동해안에서 양산이 많을 때 이것을 까가지고 젓갈로 했는데 아주 고급품입니다. 무진장 고급품이 되는 거죠. 아마 조개 살류를 빼가지고 하는 젓갈 중에서 이것을 가지고 했다 한다면 아마 제일 비싼 젓갈이 될 겁니다. 한때는 동해안 전체 조개의 약 27%를 차지했었어요. 우리 속초 북단 거진에서부터 해서 강원도 연안 모래가 형성되어 있는 각 연안의 수심 한 1m에서 10m 정도에 다 널리 분포하고 있고요. 해수욕장에 가서 발에 밟히는 게 있다 한다면 이 조개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탕용으로 많이 쓰이고 탕용으로 많이 쓰고 큰 종 같은 경우는 부위용, 젓갈용 까가지고 젓갈용으로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하죠. 그 서해안의 뻘이라든지 동해안에 대신 이제 모래질들이 태강내에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전처리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2, 3일, 3, 4일에 걸쳐서 이 맑은 물을 계속 퍼올려서 내보내면서 자연적으로 이 체내에 있는 그 뻘, 모래들 갖다가 없애는 과정을 하는 이게 중요한 전처리 과정이죠. 바로 사용을 해도 서걱거리거나 지걱거리는 거 없이 아주 맛있는 조개를 자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죠. 바로 드실 수 있게끔 전처리 공정을 다 여기서 완성을 하는 거죠. 4월, 5월, 이 6월, 7월 달은 또 금어기입니다. 채취는 못하는 기간입니다. 8월 달은 해수욕처리 관계가 있고 9월, 10월 생산을 하는 계절적인 한계를 지닌 어떤 제품입니다. 이 조개만은 국내산이 제일 쌉니다. 정말 신토불이 진짜 우리 거죠. 이거는 연안에도 많고 싱싱한 애들은 이거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고 입을 벌리고 있거나 그러면 선도에 이제 무슨 문제가 되는 거죠. 생명이 짧다고 봐야 되는 거고 이거는 뭐 약간 뭐 데치셔가지고 알만 빼가지고 무쳐도 맛있고 그대로 탕 자체만 해도 담백한 맛이 아주 좋고요. 동해안에서 나는 이거 비단백합이라고 하는 째복이라고도 합니다. 그 접하시게 되면 아주 여러 용도로 편안하게 드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동해안에서 나는 이 제품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